저희는 그림책 시시콜콜이라는 팀이고요. 강화도에 있는 바람숲 그림책 도서관을 중심으로 그림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예술가들이 모인 팀입니다. 그 라오스 아이들은 교과서 외에 책이라고는 처음 보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을 만들어주면 그 책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막 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기뻐하고 신기하고 이제 그러는데요. 그런데도 굉장히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었는데 활동이 이렇게 거듭될수록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책을 그곳에 선물로만 남겨두고 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. 그래서 좀 여건이 된다면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좀 그림책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아이들이 제대로 누리고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. 이제 이런 바람을 갖고 있던 차에 외교부에서 공공외교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고 우연히 알게 돼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계속 가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. 뭐 마음이 끌린다든지. 네. 그 다녀오고 나면요. 그 아이들의 그 맑은 눈이 잊혀지질 않아요. 네. 그래서 또 가고 싶어요. 언제 가지? 이제 갔다 오면서 약간 그게 무슨 힘일까요? 그건 저희도 참 신기하고 있습니다. 라오스 아이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라오스단에 그림책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오자. 그래서 일단 그림책의 씨앗을 뿌려보자. 뭐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.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저희도 굉장히 설레이면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